I can't stop crying. 저기 아름답게 날아가는 건 뭐죠? 회사에 바친 자네 청춘이라네. 그럼 저 옆에 건? 그건 내 청춘. 아니야. 아닐 거야. 네. 뭐 전까지 팔로운 건 아닙니다. 저는 저 아시나요 혹시? 전 그림왕 양치기라는 이름으로 그림 열심히 그리고 있는 양경수라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아마 그림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야, 그림 그려서 밥 먹고 살겠냐? 예술이 뭐 밥 먹여주냐? 전 그림 그려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밥도 잘 먹고 삽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지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나왔어요. 짠! 그림으로 밥 먹고 살기입니다. 저예요, 저. 저예요.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림 그리는 양경수입니다. 이것도 저예요. 저는 서양화 전공했어요. 어릴 때 꿈이 뭐냐? 장래희망을 적어라 하면 다들 뭐 과학자, 의사, 선생님 적을 때 저는 화가를 적었던 걸로 기억해요. 반고흐나 클림트 같은 화가가 되고 싶어서 서양학과를 갔습니다. 다 제가 그린 그림들이에요. 잘 그리죠? 엄청 배고팠죠? 여기 혹시 서양화나 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림이 배가 고파요. 왜냐면 일단 누군가가 의뢰를 하거나 어떤 상품을 만드는 게 아닌 뭔가 가치를 만드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면 사실 경제적으로 환산이 잘 되지 않죠. 그래서 배가 고팠습니다. 기분 탓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배가 고팠어요. 300에 20짜리 부가연동 꼭대기의 창고 작업실이에요. 제가 여기서 4년 정도 살았고요. 실제로 이렇게 살았어요. 이게 제일 깨끗한 상태입니다, 지금. 청소를 많이 한 상태예요. 곱등이와 바퀴벌레와 같이 살았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그림은 그려야겠고, 그래서 저는 일을 계속했어요. 제가 20살 때 2만원 들고 집을 나와서, 그때부터 전 바로 생존이었어서 일을 많이 했죠. 뭐, 아르바이트도 용돈 때문에 하지 않고, 당장 물 한 잔도 사 먹어야 돼. 일을 했습니다. 벽화 일을 많이 했고요. 벽화를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 일이 들어와서 시멘트를 바르면서 인테리어 일을 시작했죠. 이것도 저예요. 그때 참 말랐는데 지금 살이 쪘네요. 제가 7년 정도 인테리어 사업을 했어요. 1인 기업으로. 그때는 지원 사업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 두 발로 을지로 지도를 그려가면서 인테리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02학번인데 2012년도에 우여곡절 끝에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함과 동시에 학자금도 다 갚고 완전 깨끗하게 졸업을 했죠. 근데 졸업을 하고 나니까 이제 더 생존의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지금 졸업 앞두고 계신 분들도 다 엄청 답답하실 텐데 저는 취업이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내가 그림을 그려서 진짜로 먹고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과감하게 순수미술을 때려치우고 웹툰 작가의 길을 걸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2012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하시겠지만 패션원이라는 웹툰이 나왔어요. 우리가 그냥 만화로만 알았는데 웹툰이라는 산업이 엄청나게 커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죠. 난 어릴 때부터 만화도 좋아했고 그림도 잘 그렸으니까 그리고 내가 스토리를 짜놓은 것들도 많으니까 뭐 도전하면 되겠지. 그래서 만화를 열심히 그렸어요. 웹툰 많이 보시죠? 웹툰이 일주일에 한 140컷 정도 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1년에 한 컷 그리던 사람이었죠. 캔버스에. 안 되더라고요. 한 4컷쯤 그렸을 때 다시 올라가서 고치고.
아, 난 글렀구나. 웹툰 작가 안 되겠다. 그럼 내가 어떤 주제로 그림을 그려야 될까? 그때 제 뭐 다들 소꿉친구 있으시겠지만 제 소꿉친구도 미술을 합니다. 그 친구랑 중학교 때부터 뭔가 중2병처럼 허세 섞인 말로 맨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나중에 크면 세계 대기 하나는 들자. 세계 대기. 그때 뭘 한다고. 근데 제가 나이를 먹어서 생각해보니까 세계 대기, 세계 1위 가수 하면 누구죠? 세계 1위 가수. 각자 다르겠죠. 세계 대기 가수를 뽑아라. 그럼 아마 많이 겹칠 거예요. 유명한 사람 다 나오겠죠. 어린 시절에 세계 대기라는 그 얘기가 그래도 내가 하는 일로 세계에서 좀 유명해지자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다시 생각해봤어요. 내가 뭘 하면 세계 대기 안에 들 수 있을까? 불교라는 키워드가 떠올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단청이라는 불교 미술을 하시고요. 어머니는 탱화를 그리셨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싫었지만 단청 현장에 늘 이렇게 역살 잡혀서 끌려가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불교 미술을 알고 서양화를 공부해서 이렇게 여러가지 일을 하고 웹툰을 도전했다 실패하고 하지만 다시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몇 명이나 있을까? 한 5명도 안 되겠죠.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불교 얘기를 들여다 보니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 부처의 탄생 과정이나 그 안에 나오는 10대 제자 등등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히어로물의 전개와 굉장히 비슷해요. 갑자기 태어나자마자 7발자국을 걷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을 외치고 그런 얘기들이 허무 맹랑하지만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가지고 이렇게 히어로물처럼 또는 현대적인 캐릭터로 재탄생을 시켰고요. 단청 덕분에 이런 색깔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단청이에요. 아시죠? 불교 박람회라는 곳에서 첫 전시를 했어요. 전시 전날까지도 스님들한테 진짜 혼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감히 누가 우리 부처님을 DJ로 그려? 근데 다행히도 스님들은 정말 무릎을 탁 치면서 좋아하셨고 많은 불자분들도 재밌게 보셨어요. 이게 지금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8가지 장면이고요. 태몽을 꾸시고 태어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치고 왕자일 때 생로병사를 알게 되고 집을 나와서 고행 끝에 마귀를 물리치고 설법을 한 후 열반에 이뤘다 라는 8가지 장면인데 이걸 마치 팝스타처럼 표현을 했어요. 덕분에 계속 전시를 하게 됐고요. 저는 의도치 않게 불교 현대 미술 작가라는 타이틀로 전시를 이어갔습니다. 관련된 곳에서 많이 했죠. 동국대 도서관, 절, 개인전도 갤러리에서 하게 됐고요. 근데 재밌는 건 불교가 우리나라에서는 종교의 한 부분인데 유럽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나 철학으로 받아들이고 굉장히 힙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노르웨이에서 작년에 초대돼서 전시를 했고요. 올해는 네덜란드 국립세계문화박물관에 대한민국 대표로 초청이 돼서 8만 대장경과 함께 전시 중입니다. 내년 1월까지 전시해요. 가운데는 대사님이 오셔서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네, 이런 데에서 해요. 암스테르담 혹시 가실 일 있으시면 아까 인증샷 부탁해요. 저도 못 갔거든요. 이제 그 두 군데서 전시를 하는데 부천 서울쯤이에요. 부천쯤에서 전시를 할 때는 갔었어요. 전시 참여도 하고 9월에 암스테르담 여기가 사실 제가 생각할 때 메인인데 다른 그림 때문에 제가 바빠서 여기를 못 갔어요. 이 중요한 곳을 꼭 갈 계획입니다. 이런 그림 그리는 사람이 모르고 오셨죠. 약치기 그림 이런 것 때문에 오셨는데 갑자기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러신 표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죠. 그림왕 양치기. 저는 불교 현대 미술 작가가 될 생각이 없었어요. 내가 아버지 싫어서 집 나온 거고
그런 게 싫어하고 나왔는데 어느 순간 스님들과 겸상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나는 여기에 개드립도 많고 진짜 약간 병맛코드가 다분한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또 다른 내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그게 그리망의 안치기입니다. 원피스 덕후라 해적왕처럼 그리망이 되고 싶었어요. 양치기는 그 거짓말쟁이라는 캐릭터도 있지만 다스릴 치자에 자기 기자를 써서 그래도 나를 좀 다스리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이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이름이 이렇게 많이 불릴 줄 몰랐어요. 그럼 좀 멋있게 질 것 같습니다. 웹툰, 일러스트, 저는 좀 두 쪽 다 아닌 뭔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컷도 그려보고 두 컷도 그려보고 하다가 이 비님이라는 만화는 제가 스토리 작가로 머니투데이라는 사이트에서 연재를 했던 웹툰이에요. 굉장히 재밌는데 저만 재밌는 것 같고요. 다음 스토리볼에서 한 컷 만화를 연재하는 기회가 생겨서 연재를 해서 이때부터 사실 이런 그리방 양치기라는 이름으로 정식으로 연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료라는 거를 받게 됩니다. 고료. 돈을 번 거예요, 제가. 뭐 벽화나 뭐 그림 엽서를 팔아본 적은 있지만 내 그림이 대중에 나가고 고료를 받게 되는 뭐 일종의 좋은 의미의 돈맛을 본 거죠. 아, 내 그림으로도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구나.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래, 이렇게 대중적인 그림을 그리려면 내가 더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또 서양할 때처럼 내 내면의 아픔만 그려갖고 이거 못 알아보니까 니는 바보야 이럴 순 없다. 많은 작가들이 그러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공감코드를 꺼집어낼 수 있을까? 전 대학생이었고 지금 제 친구들은 다 직장인이 되어 있어요. 술만 먹으면 상사욕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여자친구들은 애기 엄마가 되어 있죠. 지금 대학 동문들과 많은 대화들을 나눴고요. 예, 뭐 믿기 힘드시겠지만 제 친구들이에요. 굉장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참 귀여웠는데. 그리고 제가 16살 어린 동생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태어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형이랑 애기를 너무 귀여우니까 엉덩이도 엄청 때리고 애기 데리고 놀았는데 분명히 얘도 속으로 아, 이게 나이 차이만 안 났어도 내가 어떻게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나라면 그러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맨 처음 그린 그림이 내가 아가라는 그림이었습니다. 혹시 경상도 분들 계시나요? 내가 아가 경상도 말로 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애기야? 또 다른 내가 아가 이렇게 네. 그러니까 내가 애기 네네 그쵸 내가 애기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애기다 내가 애기냐 내가 아가 그래서 이런 어른의 시각으로 본 애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저질러버렸고 지지라는 이름의 일탄 뭐 이런 거 주사만 기 싫어하는 아기들 이런 그림을 그려서 반응이 괜찮았어요. 카카오 스토리 제가 카카오 스토리에 먼저 연재를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는 뭐뭐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서 누구누구맘 이런 그래서 이모티콘을 만들었어요. 이모티콘 많이들 쓰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애기 이모티콘으로 한탕 벌어봐야겠다고 만들었는데 뭐 그렇게 크게 수익은 나지 않았지만 또 이걸로 또 다른 방식의 돈 버는 방법을 제가 알게 됐죠. 그리고 문제의 양치기 그림입니다. 제가 양치기인 줄 아시는데 나름 라임을 맞춰서 양치기의 양치기라고 한 거예요. 네, 양치기로 부르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약쟁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큰일 났어요. 직장인들의 애환을 그려보기 시작했어요. 난 직장은 안 다니니까 그렇다면 내가 니네 아쉬운 부분을 그려줄게. 이 그림을 한 5장, 6장 그렸을 때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일본 책인데 그림을 넣어달라 해서 보람 따위 됐으니 아게스탕 주세요. 요 그림이 제 인생을 바꿔놨고요. 이 편집자가 지금 제 단행본 편집자가 됐죠. 그래서 실업증입니다. 일하기 실업증.
외책이 나와서 아주 절찬리에 팔리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아마 한 번쯤은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덕분에 네이버 웹툰도 연재하게 됐고요. 네이버 웹툰에서는 제가 기존에 했던 그림들과는 좀 다르게 각자 직업군에 관한 얘기들을 그리려고 해요. 직업군마다 애환들이 있을 테니까. 네, 그래서 덕분에 광고를 엄청 하게 됐고요. 광고가 한 80개 정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건 인스탁스라는 후지필름과 연간 계약을 한 거고요. 여기 뭐 막대먹은 영희씨, 민경우씨랑도 했고요. 누구나 가슴에 두성 하나쯤 했죠. 그리고 SSF 치마를 샀더니 목표를 나왔네.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앞에 얘기를 다 한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 요즘 굶는 사람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살기의 문제인데 저는 좀 잘, 재밌게, 제대로 살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은 제가 지금 여기도 와 있지만 제 그림으로 음악을 만들었어요. 그 만든 이유는 물론 제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가 음악을 하고 있기도 했지만 저는 이 콘텐츠가 하나의 콘텐츠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퍼져나갔을 때 그 영향력이나 파워가 더 커진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번 돈으로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가 아닌 제 주변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친구들한테 투자를 하기로 결심했죠. 그래서 음악을 계속 만들 거고요. 직업군마다 나올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제 오타쿠 후배들이 있어요. 평소에 눈여겨봤던 정말 민간인 코스프레하고 사는 오타쿠 후배들을 데리고 내가 니네 기본적인 밥값은 줄 테니 니네 그림을 그려라. 왜냐? 아까우니까. 제가 그림을 한창 그릴 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됐으니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상하게 그 오타쿠 같은 그림을 그려서 굉장히 갈구고 있어요. 빵도 나왔죠. 좀 이따 끝나고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세요. 역시 먹는 게 최고예요. 띠부띠부실도 있어요. 50 다중이 있고요. 다 모으시면 뭐라도 제가 드릴게요. 이렇게 저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봅니다. 근데 모두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어떤 직업을 정해놓고 살아본 적은 없어요. 제가 인테리어 업자였을 때도 있고요. 벽화 업자. 그리고 저는 운전일을 밤에 한 1년 반 동안 한 적도 있고요.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그동안 직업이나 명함만 따져도 한 30개 정도 될 건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 돼야지라는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대학을 결정해놓고 직업을 결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다른 길도 안 보이고 다른 길을 갔을 때 내가 굉장히 어떻게 될 것만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엔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일도 필요로 하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 그릴 때가 제일 행복하답니다. 감사합니다. 치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같이 그림으로 양감 받아서 만든 곡입니다. 제가 누구라고 소개하기보다 이렇게 곡 소개를 여러분들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우선 곡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꿈에 나
옆에서 난